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아침이고요. 지난 2019년도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동안 시세 증감을 좀 봤어요. 많이 좀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조정이 됐고 왜 조정되고 있는지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에 전국적인 시황 한번 쫙 17개 지자체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역과 제일 많이 빠진 지역들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부천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부천은 0.62% 올랐어요. 구리, 하남 등의 순이고요. 제일 많이 빠진 지역이 평택입니다. 평택은 마이너스 2.18% 빠졌고요. 그러니까 격차가 한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주 뭐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지금 시세는 대부분 마이너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조정 국면은 들어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하락폭이 아주 큰 마이너스는 아니다. 근데 지금 하락폭이 지금 보합 정도 수준인데. 뭐 평택, 안산, 오산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좀 다른 지보다 많이 조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상부를 드리지만 경기 남부에 지금 대형 아파트가 되게 싸요. 근데 그거 자꾸 추천해 주시는 컨설턴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지 마세요. 참 그렇게 지금 살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형을요. 근데 이제 부천하고 지금 평택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매매도 올랐지만 전세 시세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실수요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가 공고히 유지하다 보니까 투자 수요도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등 구리나 하남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구리 한번 볼까요? 구리도 전세는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하남은 어디였을까요? 하남. 하남도 전세가 마이너스거든요. 결국은 여긴 실수요가 조금 빠진 상태, 안 되지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조정된 상태에서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부천 같은 경우는 실수요랑 그 매매 수요,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자가 실수요까지 다 포함해서 실수요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기적이 아니잖아요. 투자층들도 일부 아마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지난 3개월간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무조건 부천을 투자 적격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시세가 많이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부천에 있는 아파트보다 또 좋은 아파트들인데 조정이 되면 차라리 그쪽이 더 매력적인 거잖아요. 투자 대상으로는. 그래서 이 부천의 상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들이지. 그렇게 지금 이게 썩그 뭐랄까 입지의 질이나 상품의 질이 좋아져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반대로 평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매매가도 빠졌지만 전세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은 평택에 있는 투자 수요 실수요가 다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수요가 빠진다는 것은 인구가 유출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수요는 고정된 상태에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도 전세 시세를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점들을 다 중요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랑 한번 매핑을 해볼게요. 직방에서 둘다 경기도죠. 경기도니까 한번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는 평균이 1,156만 원이네요. 그리고 전세는 788만 원. 전세가율이 지금 한68%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평균이 한 전세가율로 따지면 68% 정도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진 않았지만 이 부천시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율이 더 높을 거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낮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부천시의 전체 평균은 매매가가 1,210만원 정도 되고요. 전세가는 888만원이죠. 전세가율이 73%죠.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랑 그 전세가가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부천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을 땡겨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래 가치가 높아질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좀 높아요. 낮아요. 더 갭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주변에서는 가장 선택하기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한번 평택 볼까요? 평택은 경기도에서 제일 남쪽이죠. 있네요. 야, 이거 진짜 682만원밖에 안 됩니까? 가격만 보면 참 매력적이네요. 전세는 450만원 정도 되고요. 아, 지난 5년 동안 2017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빠졌네요. 아, 지금 그러니까 2017년도 보합, 18년도 조정, 19년도 조정이니까 지금 한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가율은 예, 66%, 65%, 67%. 그렇죠? 평균보다 좀 낮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입주 물량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나 실수요가 메리트가 없는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 지역들 있죠.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미래 가치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마 이 전세가율도 올라올 겁니다. 아마 그 시점이 되면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5년 후라든지 이렇게 미래 시점을 정해놨을 때는 부천보다 평택이 더 좋은 상품이에요. 이해하세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거주하기 되게 좋은 상품인 거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투자 상품으로는 미래 가치로 왔을 때는 더 좋은 상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은 매매가가 낮고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이건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가가 단순으로 올라가죠. 이런 지역들이 갭 투자를 하는 지역이죠. 근데 지금 갭 투자하기에는 갭이 벌어졌으니까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으신 거죠. 일단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럼 평택은 왜 이렇게 매매가가 조정이 되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입주 아파트를 보면 알죠.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인기 아파트라는 건다 최근 입주 아파트인데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비싼 지역들, 지금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 용죽지구라고 하죠. 예. 용죽지구에 지금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 여기 소사벌지구 바로 밑에 있는 지역들인데, 거기에 지금 입주들을 했는데, 평당 1,000만 원 전후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평당 1,000만 원 전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죠. 입지 가치에 비해서. 시세 급변 등을 한번 볼게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겁니다. 롯데캐슬, 평택 롯데캐슬, 선영동에 있는 롯데캐슬인데요. 이게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였어요. 평택에서는. 근데 지금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조정 국면이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조정되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더 저렴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지금 평택 시장이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서로 워낙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경매가 되는 것들이죠. 어떤 것들이 더 좋은데 더 싸냐? 그렇게 지금 선택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는 이 많은 입주 물량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좀 본격적으로 좋은 장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이랑 지역은 기억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예, 부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주 공고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는 실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겁니다. 탄탄한데 생각보다 실수요가 탄탄한 것들 비해서는 매매가가 이렇게 폭이 크지 않거든요. 되게 안정된 지역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아마 새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택은 거의 다새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새 아파트가 적응하는 기간 최소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그 기간 내에 있는 것들이고요. 부천은 지금 기존 아파트 갖고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가 부천 이편산 온수역,
중동 센트럴 푸르지오 뭐 기타 등등인데 이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입니다. 몇 개 안 되는 새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아마 시세를 이끌 텐데 이 아파트들은 지금 입주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할 아파트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 중에서 실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레미안 부천 중동이에요. 그죠? 혼자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뚝 떨어져서 1,700만 원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비싼지. 2015년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천에서 입주한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새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3년 넘었죠. 이제 4년 차가 돼 가는데 4년 차 아파트가 제일 새 아파트라는 것들은 여기는 일단은 전세가의 높은 데들이 그 인기 아파트겠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끌고 가겠구나. 예, 그런 시장들을 볼수 있습니다. 레미안 부천 중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신준동역에서 예, 이만큼 떨어져 있죠. 주변이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이유는 브랜드 아파트의 새 아파트 같다는 것들이죠. 초중고가 주변에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다큰 길을 건너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택지개발 지구보다는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정돈이 덜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새 아파트고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일 비싼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천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입지 좋은데 새 아파트. 그래서 이제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 중에 하나가 기대되고 있는 것들이 중동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이런 것들이 2020년 내년 그다음에 2022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 아파트 중동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가 입주하게 되면 이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될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지역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들이 하나 치고 나와가야지 시세들을 많이 이끌어주고 그리고 주변 시세들도 다시 한번 재편이 됩니다. 예, 그런 시장이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부천은 여기 기존 아파트 상동이라든지 중동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의 전세가율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안정돼 보일 수도 있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 주변에 경쟁 상품이 나왔을 경우에는 흔들릴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다행히 이 부천에는 주변에 신규로 분양하는 물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것들은 일단 이 중동에 전세가를 좀 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좀 힘이 될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부천이나 상동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새 아파트로 이주를 하겠다는 마음들이 커지게 되면은, 기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역전세가 날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입지가 아주 좋다라고 하지 않으면, 초역세권이라든지, 뭐 학교가 옆에 있다든지, 학원가 옆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경쟁력이 있지 않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새 아파트 사업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네요. 예, 건설사분들이 좀 부지가 없긴 한데 한번 방법을 만드셔 보는 것들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여기 좀 이런 좀빈 지역들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